쇼. 아주 기본적인 문제입니다. 지금 일단 각이 벌어져 있는데요. 90도보다 훨씬 더 큰 각으로 주어져 있죠. 그리고 각에 이렇게 꼭지점이 있어요. 각도기의 중심을 맞췄고요. 각의 한 변에 각도기의 밑금을 맞췄으니까 각의 또 다른 한 변이 어느 눈금을 딱 가리키고 있는지를 보면 돼요. 그런데 여기서는 130과 140의 정확히 가운데를 가리키고 있어요. 따라서 각도를 읽어서 135도라고 표현하면 되는 것이죠. 자, 이와 같이 각도를 읽어 나타내 볼 수 있네요. 이때 필요한 도구가 바로 이처럼 각도기가 되는 거죠. 여러분들이 실제로 다양한 각을 그려보시고 그 각의 크기를 재어보는 연습이 필요해요. 이번에는 또 다른 문제로 자, 너무나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. 시계의 긴 바늘과 짧은 바늘이 이루는 작은 쪽 각의 크기는 얼마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쇼. 이 문제는 시험 문제에서도 빠지지 않는 아주 대표적인 문제가 되죠. 그런데 9시 30분을 나타내주고 있단 말이에요. 긴 바늘은 숫자 6을, 짧은 바늘은 숫자 9와 14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. 작은 쪽이니까 바로 요마만큼을 말하는 건데요. 그러면 시계에서요. 큰 눈금, 숫자와 숫자의 사이, 이걸 우리가 큰 눈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. 이때 요 각의 크기는요. 요 가운데를 보세요. 사직각, 직각이 4개 모여져 있죠. 사직각이니까 360도란 말이에요. 따라서 360도를 12개의 칸으로 나누어서 요 한 칸의 크기가 30도가 되어지는 거예요. 그러면 9시 30분, 이때 작은 쪽 각의 크기는 30도짜리가 3개, 그 다음에 30도의 반만큼이 더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. 그러면 서술형 문제로 그 풀이 과정을 적을 때에는요. 시계에서 숫자와 숫자 사이, 숫자와 숫자 사이, 큰 눈금, 한 칸은 각의 크기가 360도를 12로 나누어 30도이므로 9시 30분의 작은 쪽 각의 크기는 큰 눈금으로 세 칸 반만큼이므로 따라서 큰 눈금으로 세 칸 반만큼이 되고 각도는 그러면 30도짜리가 3개니까 90도죠. 거기다 15도를 더하니까 105도입니다. 이와 같이 풀이 과정을 적어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. 풀이 과정을 썼다면 그 답을 105도라고 표현하여서 서술 유형의 문제를 대비해 두시면 되겠죠. 너무나 많이 나오는 출제 유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고요. 이 문제는요, 중등교과에서도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문제니까요. 우리 초등교과에서 정확히 짚어두자고요. 또 다른 문제 확인하겠습니다. 이번에는요, 각도가 큰 것부터 차례로 기호를 쓰시오. 각도라는 건 각의 크기니까요. 지금 보면 어때요? 각도의 합과 차를 구해서 비교하여라. 이런 질문이 되는 거죠. 그러면 기억부터 1직각은 90도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그러면 90도에다가 75도를 더한다. 자연수의 셈처럼 165도가 되는 거고 또 2직각은 180도인데 5도를 더해서 185도가 되었습니다. 3직각은 직각이 3개, 그럼 270도네요. 270도에서 150도를 빼어라 라는 뜻이니까 120도가 되는 거고요. 4직각은 360도예요. 여기서 190도만큼을 빼어주니까 170도. 아, 그러니까 이 값은 170도네요. 각도가 큰 것부터 차례대로 적기로 약속하였어요. 따라서 크다. 185도가 가장 크죠. 따라서 답을 적어 나타내 줄 때에는요. 니은, 그 다음에 우리 170에 해당되는 리을, 165도의 기역, 그리고 120도의 디귿. 이와 같이 니은, 리을, 기역, 디귿의 순서대로 각도 그 크기를 비교하여 나타내 볼 수 있습니다. 각의 크기를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자연수의 셈처럼 계산을 하고 그 결과의 값들을 비교해 주는 거죠. 또 다른 문제 볼까요? 그림에서 각, 비읍, 이응, 미음의 크기를 구하시오. 그럼 이 각이 어디 있나요? 기역, 아니 비읍,
여기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응, 미음. 아, 여기는 요 가게 크기를 구하여라 라는 뜻이군요. 이럴 때예요. 여러분 직선을 생각해 보세요. 직선이라고 하는 건 이 직각이니까 180도죠. 그럼 요 사이에 요 가게 크기를 알 수 있겠네요. 둘을 더해서 115도니까 요 값은 65도가 되어질 거예요. 다시 이렇게 180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한다면 요 값은 80도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. 이렇게 보았을 때도 180도가 되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가게 크기는 35도가 되어야만 합니다. 그러면 이렇게 다시 180도가 되기 위해서 이 값은 65도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. 이렇게 놓고 보니까 마주보고 있는 각은 서로의 크기가 같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게 돼요.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각, 비읍, 이응, 미음의 크기는 65도입니다.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. 자, 이렇게 두 번째 개념의 내용도 함께 보았습니다. 그러면 우리 다시 보기를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. 자, 세 번째 개념이에요.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요. 너무나 너무나 중요해서 선생님이 수업이 끝나기 전까지 매우 많이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. 우리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도 이 내용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. 일단은 삼각형 세 각의 크기의 합이 얼마일까라고 물어보았을 때 이건 그냥 여러분이 180도예요 하고 거의 외우다시피 대답을 해줘야 돼요. 삼각형 세 각의 크기 합은 180도인데 그냥 외우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. 그래서 왜 180도가 되는지를 확인해 볼게요. 삼각형의 세 각에다가 각각 다른 기호로 표시를 해보세요.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잘라주는 거예요. 그리고 나서 요 세 개의 각 있죠? 이것을 모아보았어요. 그랬더니 이렇게 하나의 직선 위에 세 개의 각이 딱